안녕하세요. 메디토커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리니, 골리니, 등리니, 테리니, 이젠 러니니, 러닝크루의 목적, 피트,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 아이템 러닝화입니다. 자, 러니니가 탄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리니가 많은지, 이제 뭔 리니가 나올까요? 다음에는 세상에는 많은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리니가 나오겠죠. 자, 이제 개보도가, 이 개보도가 인기가 있습니다. 가수 개보도도 있고요. 뭐 별개 보도가 다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단 모든 거를 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소고기뿐만 아니라 다 등급이 전부 다,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인기 있죠. 막 무슨 어디 회사 근처가요? 강남역 근처나 뭐 저기 어디 가가지고 그 꽤 뭐 알고리즘에 뜨셔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 연봉 얼마 받으세요? 뭐 그 물어보는 거 있죠. 막 갑자기 들이대면서 그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 5만 원도 주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대학교 가가지고 등급 몇 등급 받으셨어요? 뭐 내신 얼마 나왔어요? 그 물어보는 거 다 인기잖아요. 그 이것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뭐 신발 얼마짜리예요? 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등급입니다. 모든 걸 가르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밈을 만들고 이런 기술적인 면은 좋은데, 이거를 가르는 것 자체가 어떤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는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게 뭐 너무 좋지만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에어줌 페가수스 41 뭐 있는데, 저는 솔직히 러닝화를 안 신으면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이름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위에 보니까 이제 나이키부터 아디다스 온러닝 이렇게 쫙 나눠놨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기로 뭐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만, 그 저렴하다고 하는 브랜드에도 그 비싼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만 원대부터 20만 원대, 30만 원대, 아디다스도 온러닝도 나이키도 다 10만 원대부터 30만 원대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뭐 이렇게 생긴 거 많이 신더라고. 이렇게 생긴 게 무슨 지금 뭐 중고나라랑 당근에서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다고. 근데 그 조심하세요. 당근 거래할 때 아시죠? 당근 온도 잘 보세요. 당근 온도 높은 사람이랑 해야 됩니다.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식스. 아식스는 전체적으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여기가 많군요. 30만 원대는 보이지 않고, 호카 데커 아웃도어의 브랜드죠. 뭐 이쁜 것 같긴 하네요, 다들. 전 솔직히 러닝화를 막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챙겨 신는 스타일이 아니나 모르겠어요. 뉴발란스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얘는 왜 10만 원대를 여기다 써놨죠? 어쨌든 이런 뭐 브랜드들 이게 큰 차이가 있나? 제가 그래서 이 러닝크루의 목적이 그런 거랑, 정말 이 달리기를 하러 가는 건지, 이 러닝화를 뽐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건지. 아식스, 호카, 뉴발란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도니까 피라미드식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이거 말고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중에 이제 하나 뭐 피라미드식으로 그려진 게 제가 그냥 눈에 띄어서 갖고 온 건데, 월드클래스 러닝화라고 아디다스랑 나이키에, 그 아디다스에 79만 4천 원짜리가 있나 봐요. 이 무슨 이게 삼색을 3라인을 이렇게 크게 그려놨나요? 자, 나이키 29만 9천 원짜리가 있고, 이게 월드클래스 1티어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티어의 국가대표 러닝화라고 아디다스에 27만 9천 원짜리가 있고요. 아식스에 29만 9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아식스가 부활했나요? 아식스가 러닝화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네요. 3티어에는 흔한 동네 대표 러닝화. 이게 흔한 거예요? 20만 원짜리가? 호카 24만 9천 원에 서콘이 20만 원짜리. 이거 그냥 한 2만 원짜리 신으면 안 되나요? 왜 2만 원짜리 밑에 넣어놓지도 않았죠? 이게 완전 계급사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모든 걸 계급으로 나눈다고. 사람도 소고기 등급처럼 나눠요, 우리나라는. 이 밑에는 없어요, 지금. 2, 3만 원짜리 그냥 그거 헐어 빠진 거 신으면 안 돼요? 그러면 4티어, 5티어 정도 되나요? 어쨌든 3티어에 끼려면 20만 원대는 신어야 되나 봐요. 그렇죠? 왜냐면 흔한 동네 대표 러닝화라고 하니까 그 밑에는 그러면은 취급도 안 해준다는 거죠. 러닝크루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티어에도 호카 서콘 20만 원짜리가 있다. 요즘에 흔한 러닝화 계급도라고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계급 라운더가 있잖아요. 이게 20년 전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20년 전에도.
이게 기억하시는 분은 우차사에서 그 안영미 씨가 이거 노폐 옷 입고 나와서 계속 그 담배 끓는 목소리로 그 했던 거 기억나시죠? 부릉부릉 할리라이 할리라이 이러면서 그쵸? 그 양아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때 등골 브레이커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대장급이 70만 원짜리였거든요. 이렇게 딱 입으면은 뭔가 그쵸? 우주인 같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에베레스트 산도 없는데 대장급에서 70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이게 그때 그 당시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는 100만 원 넘겠죠. 양아치 계급이 50만 원대, 찌질이 계급이 25만 원, 일반이 25만 원. 그리고 아 이게 이 순서가 아니군요. 여기에 중상위권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격 순서가 대장 70만 원, 양아치 50만 원, 중상위권 30만 원. 아 이게 먼저군요. 이게 60만 원짜리 없는 뭐예요? 날라리 등골 브레이크 60만 원대. 그리고 제일 싼 게 25만 원대가 제일 싼 거네요. 일반과 찌질이. 그래서 이제 이 대장급 70만 원짜리를 입으려고 엄마 보고 이거 안 입으면은 나는 지금 학교 가서 저기 왕따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등골을 파먹었다고 해서 등골 브레이커로 유명했죠. 대신에 이때 영업 무역 주가는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엄마의 등골을 파먹지 않으니까 영업 무역 주가가 저 모양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영업 무역은 좋았어요, 이때. 등골을 파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파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주가가 안 오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10대들이 지금은 다 30, 40대가 됐어요. 자, 이 그 타임머신으로 다시 옛날 것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옛날에 정영동 씨가 한 꽁트 중에 거기서 나옵니다. 패딩을 입지 못해서 이제 떡볶이 코트 입으면 왕따 당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급이든 뭐 최소한 중상위급을 입어야 되는데 떡볶이 코트 입었다고 따돌림을 받는 10대. 그래서 이제 자식에게 사주지 못하니까 피눈물 흘리는 부모.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영업무역은 주가가 최고였다고요. 요즘 패딩은 10대에게 교복가득 같은 필수품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극중에 드디어 떡볶이 코트를 벗고 대장급을 입은 이 정영돈 씨의 모습. 그제서야 친구들 앞에 당당히 나서는. 참 이런 현실입니다.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다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우차사의 그 꽁트가 나온 거예요. 부루하고 자기가 막 이제 일진집만 하고 다녀서 돈은 없으니까 그 친구 반 친구 거를 빼서 입는 거죠. 그 역할을 안영미 씨가 한 거였어요. 그 세태를 풍자한 거죠. 자, 지금은 노폐의 시대가 갔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게 등골 브레이크인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러닝크루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SNS에서 또 난리가 났죠. 자, 러닝동호의 빤스런의 크루 김하영 씨. 이제 한강 작가님 흉내내고 있던데 이제는. 러닝동호에서 여왕벌이 받는 대죠. 자, 여왕벌은 어디나 있고 사실 동호회. 모든 동호회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왕벌이 꼭 한 마리 쉬고 여왕벌 놀이를 합니다. 그 여왕벌 놀이를 하는 거기서 만약에 다른 여왕벌이 들어왔을 경우에 정말 이제 피 터지는 혈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러닝 동호회에 혼자 여왕벌이 한 명 있었을 때 아영이 등장하자마자 일동 기립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김원훈 씨 역할이 제일 웃기던데. 뭐든지 다 주죠. 뭐 아이폰도 있고 몇 개 다 있어요. 이거 하나 있는데 가져 넣어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러닝 크루를 풍자한 이런 SNL에 이런 꽁트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강 시민공원이죠. 물론 이거는 몇 년 된 뉴스거든요. 이거 2030 세대로 모여 달리는 모임 러닝 크루가 국내 달리기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점점 더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차선을 다 차선이 아니고 차선에서 달리긴 해요. 한강의 모든 트랙을 다 메꿔버립니다. 이제 가족들이 달릴 수가 없어요. 혼자 달리는 사람 달릴 수가 없어요. 다 치워버리거든요. 지금 그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예 대책을 내놨습니다. 러닝 트랙 이용 규칙,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해가지고 5명 이상 같이 모여서 달리면 안 되고 인원간 간격 2m 이상 유지한다. 간격을 미유지할 때 현장 관리 직원 판단에
지속 반복적인 방송 소출동은 현장 계도 등으로 주의 또는 퇴장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뉴스 보니까 그 옆에서 방송을 아무리 해도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다 무시해버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법적으로 잡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 지금 5인 미만 같은 경우에 모는 예외를 제공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서초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서초구의 한강 반포지구에 이런 지금 저기도 한강 반포지구에서 촬영한 거예요. SNL도. 그래서 지금 이런 제안까지 나오게 되었다. 얼마나 심하면. 근데 이거는 그 어떻게 반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등골 브레이커가 많을 때 영업무역의 주가가 최고였듯이 이렇게 러닝크루의 문제점이 많다는 거는 러닝화가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요? 아까 왜 산리니, 골리니, 등리니, 테리니, 그 다음에 이제 러니니 했냐? 이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다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냥 유행에 따라. 그냥 유행에 따라. 뭐 여왕벌 노릇을 하든 인스타 감성사진 찍으려든 산에 갔다가 그 사람이. 이제 산이 인기가 없으니까 골프를 치러 갔다가 꼭 골프가 없으니까 테니스를 치러 갔다가 또 테니스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러닝으로 갔다.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2022년, 2023년에 골리니 테리니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보면은 2022년, 2023년에 뭐 이런 대회가 너무나 많아요. 테리니 테니스 대회. 자, 뒤로 가볼까요? 또 테리니 대회. 뒤에도 또 테리니 대회가 또 나옵니다. 다 테니스 대회 이름이 다 이런 게 붙어 있어요. 테리니 대회. 대부분 다 1회죠. 처음 시작했다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 골리니 대회. 골리니 골프 대회. 그렇죠? 이것도 1회죠. 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딱 골리니 뭐야? 이건 또 스크린 골프장 골리니 대회. 다 테리니 골리니 다. 자, 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게 많아졌다가 이제 싹 없어졌어요. 이제 다 러니니로 갔어 또. 자, 이 관련주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러닝크루의 문제점은 그 저기 세태를 풍자한 꽁트가 많아지고 막 그 지자체 단체에서 저런 그 제한 정책을 피고 이렇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러닝인구가 많다는 얘기고 러닝화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많아지면 주가는 좋아져요. 아까 전에 말했죠. 등골 브레이커 뉴스가 맨날 나오고 부모님 등골을 파먹고 눈물을 흘리게 하네. 이런 사회적 문제, 일진 문제 이런 게 막 불거질 때 영업무역의 주가는 제일 좋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러닝크루의 문제가 확 불고 러닝크루가 뭐 저 민폐를 일으키고 이 얘기가 많이 나오면 러닝화의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호카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데커 아웃도어의 주가입니다. 물론 어그부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그부츠가 이제 사계절화가 됐고 다시 복고풍이 불어 복고바람이 불면서 어그부츠의 바람이 새로 불고 있고 겨울철만 특화된 계절성은 갖지 않게 되었지만 호카 브랜드의 어떤 그 성장성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죠. 지금 몇 배가 올랐나요? 25달러에서 175달러 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식스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와, 아식스 대박이죠. 지금 얼마예요, 이거? 500엔짜리가 3,000엔 가까이 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이키. 자, 나이키는 뭐 저기 젠지 세대에서 인기를 조금 덜 얻으면서 아식스랑 호카에 밀리면서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많죠. 하지만 예, 빌 에크먼은 샀다. 예,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이키는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온홀딩이라고 새로 떠오르는 브랜드 서콘이랑 온홀딩에서 동네 러닝화 이 부분에서 지금 얘도 지금 저기 꼬리가 긴 부분을 뚫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기를 뚫고 올라간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완전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위에 그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영업무역 관련해서 볼까요? 골드윈. 골드윈이 그 노스페이스의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골드윈 코리아라는 업체가 이제 영업무역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장사를 했었고. 자, 골드윈의 주가는 조금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자, 골드윈은 아웃도어 관련주지만 얘네도 지금 러닝화가 있어요. 얘네도 러닝화가 있다는 거. 스키복도 있고요.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 주식도 하나 해야죠. 감성 코퍼레이션. 유승범 씨가 선전하는 그 굉장히 비싼 아웃도어 관련주. 그렇죠? 이 주가도 한 단계 올라와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저기 2018년 고점 위에서 놀고 있죠. 아직 괜찮은 흐름이죠.
자, 감성 코퍼레이션 얘네도 그 러닝화가 있습니다. 트레일러 러닝화가 골드인도 감성 코퍼레이션 다 있어요. 근데 주력이 아웃도어이기 때문이죠. 아웃도어 인구는 지금 가을이라서 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까 아웃도어가 교실에서 그냥 아웃도어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저기로 끝나 등골 브레이커로 그냥 아웃도어 관련주만 뜬 거고 아웃도어는 이제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윈이라든가 감성 코퍼레이션도 러닝과 아웃도어가 그 접목된 이런 주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러닝 크루의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지금 그 발현이 되면서 올해 주가는 좋아질 수 있는 게 옛날에 등골 브레이크와 영업무역의 주가사례에서 볼 수가 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형입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 주식 투자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으러 들어온 불건전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 세력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쟤 여기 주식하러 온 거 아니라고. 개미꽃이러 온 거야. 쟤 상개미할 끼라니까